우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지도자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한 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활동을 하진 않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의 부흥을 이뤄낸 기독신앙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다. 그 이념을 같이 한다는 걸 어디에서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건국된 이스라엘과 1948년 8월 15일 기도와 함께 건국을 알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두 나라의 뿌리가 같음을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태극기와 함께 왜 이스라엘기와 미국 성조기를 함께 들어야 하는지 알고 구국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쉐이커스 혁명으로 향후 500년의 패권이 견고해진 미국에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중국의 시진핑이 도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쉐이커스 혁명으로 향후 500년의 패권이 견고해진 미국에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중국의 시진핑이 도전장을 걸었습니다. 국가 부채와 빈곤층 문제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중국이 남의 나라 기술력과 자본을 약탈하다가 이젠 세계 무역 패권마저 장악하려고 7, 80여 개 국가들을 참여시켜 빚더미에 빠뜨리려는 채무 식민지화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이런 거대한 움직임 속에 대한민국 내 언론, 문화, 종교, 교육, 입법, 사법, 행정 등 종북 주사파 친중 인사를 각 요직에 앉혀놓고 민주화를 가장해 국민들 스스로 나라의 수장을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중국의 입김에 이 나라 법치는 사라졌고 종북 세력의 농단에 우리 아이들 정신도 썩어 들어갑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친중 인사인 문 씨를 앉혀서 북한의 김정은과 함께 한국을 적화시켜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라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신냉전 체제를 알리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1대1로의 육상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정파 갈등의 중심지이자 세계 주요 원유 수입처인 중동은 국제 파워게임의 현장입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중동에 대한 패권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패권 경쟁에 2013년 권력을 잡은 중국의 시진핑이 도전장을 건 것입니다. 특히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은 중국 1대1로 전략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인데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주해오면서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슬림인 팔레스타인과 70년간을 분쟁해왔습니다. 그런 장소에 시진핑이 도전장을 걸었고 세계 공산주의와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 중국과 글로벌 좌파 PC 세력에 대항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여야가 모두 찬성했고 이것은 자신들의 뜻을 폭력 시위로 관철시키던 무슬림과 중국 자금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친중파 지도자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용기 있게 진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공산화됐던 베트남마저 친미국가가 되어서 현재는 반중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1대1로로 인한 채무 때문에 한반도타 항구를 중국에 매각하고 무려 99년간의 항구 운영권마저 중국에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1대1로에 참여한 여러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 고려하게 되자 1대1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를 통한 중국의 세계 재패의 꿈이 무너질 듯합니다. 옳소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친미를 해야 됩니까? 친중을 해야 됩니까? 친미. 종북 추사파 정부는 현재 누구 편입니까? 오랑캐. 세계 반미 국가들이랑 연대하면서 국제 정세랑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옳소. 오늘날 각 국가들은 친미국가와 친중국가로 그 동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은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편이 돼주는 든든한 관계로 군사와 경제는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끼리 맺는 거라고 합니다. 유대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에 둘러싸여서 언제나 분쟁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에 자금줄을 내주는 중국의 대항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끈끈한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시리아, 이란, 중국과의 핵개발 동맹국으로서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핵개발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자나깨나 공산화시키려는 우리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그럼 북한에 자금 조달이나 해주고 북핵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고 중국, 북한, 이란, 기타 친중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문재인 임종석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다. 외교 빵점. 빵점. 안보 빵점. 빵점. 청와대 방패. 방패. 이것은 트럼프에 대항하겠다며 바위에 계란이나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행보라는 걸 도대체가 알기는 하는 건가요? 테러 단체를 도와주는 꼴의 국가가 돼서 대한민국의 우리 예쁜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이 땅을 굳이 친중 4대의 땅으로 만들어서 화약고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 국민이 더욱더 미국의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들어서 그들과 우리가 동맹관계임을 알리고 친미 반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신에 분명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 여러분,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모두 번쩍 들어주십시오. 노 주사파. 노 주사파. 노 문재인. 노